오늘은 하복부, 즉, 우리가 아랫배가 나오거나 아랫배 쪽에 뭐 근육이 불안정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개선해 보려고 할 건데요. 폼롤러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폼롤러 위에 누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세하게 심부 근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한 한 가지 운동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 위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번갈아서 올릴 때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들, 그다음에 가로로 연결되는 근육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자, 올린 상태에서 이때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이 밑에 있는 폼롤러가 흔들리거나 내 몸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트레이닝이 되지만 자, 오른발부터 천천히 내렸다가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고 다시 왼발 내리는데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고 완전히 쿵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이 근육을 지금 운동시키고 있는 방법이에요. 다리를 쿵 떨어뜨리면 이 근육은 잘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긴장감을 탱탱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 아래에서 이제 우리 복근,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복근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,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사용됩니다. 굉장히 복근 운동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요. 심지어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만 이 폼롤러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속, 몸 체간 전체의 근육이 사용돼서 날씬한 체간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올리고. 빠른 속도로 하시면 운동이 더안 되고요. 천천히. 하나, 둘, 이런 속도로 하셔야 정확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.